안녕하세요. 2020년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진행을 맡은 강서구청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 건강에 달라지는 분야에 대해서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을 찾아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복지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복지, 보육 업무, 저출산 대책,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업,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어르신 복지 사업으로 복지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생활복지국의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김성기 과장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2020년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준이 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보호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제약 조건이 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1월부터 많이 완화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재산 공제액이 5,400만이었던 것이 6,900만으로 확대되고 또 25세부터 64세의 근로수급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0% 공제되어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또 보육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020년도 보육에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있을까요? 뭐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강서구는 보육교사의 이제 근무 여건과 종일 보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올 3월부터 보육 체계를 개편합니다. 기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종일반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맞춤반을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기본교육으로 정하고 또 오후 4시부터 7시 반까지를 연장보육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교사를 별도로 배치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육교사분들의 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염창동과 방아3동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어떤 혜택들을 이용할 수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상시 돌봄, 일시 돌봄 등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들이 간식이나 또 식사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대나 폭력 같은 위기 가정을 위해서 통합지원센터도 운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기 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이제 7월 개소 예정이고요. 이제 경찰서에 112 신고 위기 가정 중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한 동의자를 대상으로 이제 폭력,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과 구청 통합 사례 관리사가 위기에 개입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또 통합사례 관리를 꾸준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생활복지국의 달라지는 정책들은 가족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하는 정책으로 다가가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